네, 보행자 우선 도로는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기가 어려울 때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곳입니다. 그런데 여전히 차량들이 난립해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습니다. 문승욱 기자입니다. 차량이 줄지어 도로로 들어옵니다. 보행자를 추월하기도 하고 경적을 울리기도 합니다. 일부 구간에는 공사 차량이 들어와 도로가 더 좁아졌습니다. 이곳은 보행자 우선 도로입니다. 보행자들은 저처럼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서 걸어도 되는데요. 이곳에서 차량들은 보행자들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. 하지만 보행자도 운전자도 이곳이 보행자 우선 도로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아, 보행자 우선 도로인 거는 모르셨어요? 보행자 우선 도로라는 말을 잘 못 들어봐가지고. 여기가 너무 공사도 많이 하고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. 보행자가 우선인 걸 알지만 차를 피해 도로 양끝으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. 차가 뒤에서 오면은 솔직히 피해 주는데 그 거리가 좁으면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양쪽 사이드로 걸어야 안전하다고 느껴서 그렇게 걷는 거.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위협적으로 경적을 울리거나 제한 속도를 초과해 보행자를 추월할 땐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. 보행자가 우선인 횡단보도에서도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적지 않았습니다. 건너는데 이제 파란불인데 이제 가버리는 차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. 좀 위험하다고 생각 들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. 지난 5년간 보행자 사고는 약 20만 2천 건. 이 가운데 사망자는 5,800여 명에 달합니다. 여전히 보행자가 눈치를 보며 길을 비켜주는 상황. 보행자 우선 도로라는 말이 무색합니다.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.